이번에 살펴볼 에피소드는 이트레이터 앤 제네레이터즈입니다. 에피소드가 이게 중간 좀 지나서 있어요. 여기 있죠? 이트레이터 앤 제네레이터즈.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들인데 굉장히 짤막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조금 보완 설명들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놨어요. 같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러블 28번째 에피소드예요. 요것을 일단 이렇게 해서 하나 보죠. 어레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1, 2, 3, 4, 5고 이번에는 오브젝트입니다. 그죠? 어레이는 이트러블이라고 해요. 이트러블이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이터레이터 플러스 이터레이터 플러스 ABLE 그죠? 뭐 할 수 있나 이런 말이.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씩 뭐 순서대로 하나씩 불러내는 것을 이터레이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오브젝트는 이터러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퍼티 하나씩 불러낼 수가 없단 말이죠. 어레이는 아이템 하나씩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왜 다르냐는 거죠. 왜 다른지 보자는 건데 이터러블 한 것들은 일단 어떠냐니까 요게 됩니다. let for of가 돼요. 요 컨솔로 가면은 보다시피 1, 2, 3, 4, 5 하나씩 불러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런데 오브젝트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오브젝트는 요게 벌써 에러가 딱 됐잖아요. 에러 떼서 It's not iterable 하는데 뭐라고 적혔느냐니까 symbol.iterator method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기에 왜 없냐는지 왜 없는지 그리고 방금 봤던 symbol.iterate라고 하는 이 function 혹은 메소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방금 봤던 심벌 이트레이터 이게 뭔지 보자는 건데 좀 길어요. 긴데 이것을 같이 이렇게 해놓고 보자.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인지에 from 1 to 5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는 심벌 이트레이터라는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심벌 닷 이트레이터라고 하는 이거 시스템 심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시스템 심벌이에요. is a system symbol. 시스템 심벌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요것들 중에 하나가 요것인데 요게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하나씩 불러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심벌 이트레이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심벌이에요. 이것도 심벌이니까 그럼 렌즈에다 심벌을 담을 때 이렇게 된 스퀘어 브래킷이죠. 스퀘어 브래킷에다가 해서 담을 수가 있죠. 그럼 뭘 담느냐니까 펑션을 담았습니다. 펑션 담았는데 이 펑션이 하는 게 뭐냐니까 이 펑션을 호출하면은 뭔가를 하나 리턴을 해요. 그죠? 오브젝트를 하나 리턴하고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를 이터레이터 오브젝트라고 얘기합니다. 이터레이터 오브젝트.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고 저게 뭘까 싶은 느낌이 올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걸 아주 자세하게 다룰 테니까 이번 에피소드와 다음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이 몇 번 반복해서라도 가능한 최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나중에 우리가 이것이 사용되는 실제 예를 보게 되면 좀 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어쨌거나 심볼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심볼을 하나 요 레인지 오브젝트에 추가한 건 보이죠? 심볼이 뭔지도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심볼 이터레이터라는 것은 펑션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이 펑션이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뭔가를 리턴하는데 오브젝트를 하나 리턴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도 잘 보이죠? 근데 이 오브젝트 이름은 이터레이터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구성 요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커런트가 있고 라스트가 있고 그리고 넥스트라고 하는 또 다른 메소드가 하나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current는 뭐 this.from 해서 넣어놨습니다. this.from 지금 같은 경우 this.from이 되겠죠. 그리고 last는 this.to 했습니다. this.to니까 이게 들어가 있겠죠. 여기에 current와 last라고 하는 두 개의 property가 b 들어가 있고 그죠. 그리고 next라고 하는 function을 보니까 메소드를 보니까 얘는 뭘 하느냐니까 이것의 current 그러니까 요 1입니다. 1과 이것의 this의 last 그러니까 5가 되죠.
이 두 개를 비교해요. 비교를 해서 이게 더 작으면은 또다시 뭔가 오브젝트를 하나 리턴합니다. 그죠? 단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는 false. 그리고 value라고 하는 프로퍼티는 이것의 this의 current에 this의 current를 리턴하고 그런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단은 true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뭘까 싶죠? 도대체 저게 뭐지? 싶을 텐데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다섯 개를 골라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앞으로 두고두고 여러 번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어렵지가 않아요. 이해하시려고 하면 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동작을 하게 됩니다. Let number of range, for of 문장이잖아요. for of 문장이 하는 게 바로 요 뭐예요? iterate를 불러와서 요걸 실행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next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랬나요? 처음에 this current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1 보여줄 거고 두 번째는 2를 보여주고 플러스 플러스 시키고 있잖아요. 다음에는 3을 보여주고 4, 5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6이 넘어갔을 때는 스톱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다음 폴스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게 for of 문장이 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동작시키면은 아마 여기서는 바로 동작이 안 될 겁니다. 스택 브릿지가 이걸 지금은 안 하더라고요.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통째로 여기다 담아가지고 그냥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엔터키 누르면은 보다시피 1, 2, 3, 4, 5 정확히 나오고 있죠. 자, 요것을 좀 간단하게 방금 봤던 이 내용 그죠? 어디 갔나요? 어디로 사라져버렸나요? 아, 여기 있군요. 요것을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밑에 있는 요 내용입니다. 요거는 훨씬 더 짤막할 거예요. 훨씬 보기 좋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range 되어 있고 from 1 to 5 다음에 symbol operate 해서 그냥 그대로 function 타입이 지정되어 있죠. 주의하라고 했던 게 이 부분이죠. 전에 여기다 이걸 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펑션 타입을 지정합니다. 심볼 이트레이트 this의 current에 this from을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죠? return this 리턴하면 끝입니다. 그런 다음에 next라고 하는 메서드를 또 지정해두고 있죠. 그죠? 그래서 next 보니까 조금 전에 봤던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this current this to 그죠? 그래서 pulse done pulse value discrete 그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실제 동작시킨 결과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치우고 동작시켜 보면은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역시 동작을 안 하죠. 이럴 때는 그대로 복사를 했어. 여기다 담고 돌려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range from 1 to 다음에 symbol iterate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표시해주고 다음에 next라는 메소드를 하나 지정해놓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던 range 오브젝트에다가 요 두 개를 추가해놓은 거예요. 요걸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 range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이제 iterable 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for len number of range 이게 먹히들 한단 말이에요. 그죠? 리턴하게 되면은 이렇게 1, 2, 3, 4, 5가 정확히 나오고 있죠. 이해되시죠? 요 두 가지,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것하고 지금 보시는 요 줄여있던 훨씬 더 깔끔하게 지금 줄어들어 있잖아요. 요거랑 조금 전에 봤던 요거 설명되어 있는 부분 있죠? 지금 이게 영어로 막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번 여러분 이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다시 보면은 이거는 들어가고 보시면은 요 1 해서 뭐라고 나와 있고 그죠? for over에서 제일 먼저 initially 제일 먼저 콜하는 게 바로 요걸 불러 드리는 거예요. 요거 이 펑션을 실행을 시킵니다. 그죠? 이 펑션이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예요.
그런 다음부터는 포오버가 일단 얘를 불러들인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얘하고 얘기를 합니다. 얘 리턴되는 이 녀석 이트레이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포오버가 막 시작할 때는 요 펑션을 실행시키는 거고, 이 펑션을 실행시키게 되면은 요게 리턴되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하고 얘기해서 this프랑 this2 비교한 다음에 요거 if 문장을 통해서 이걸 리턴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걸 리턴할 것인지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리턴한 다음에는 뭘 보여주느냐니까 요 value를 보여주는 게 value. 그렇게 동작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